방미 이틀째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이어가며 2030 부산 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서아프리카 핵심 협력국인 코트디부아르 부통령을 접견하고 이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번조 중점 협력국인 가나 대통령 부부와 오찬을 함께했습니다. 수리남 대통령과 취임 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고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